검증 과정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검증 과정에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. 왜 죽였습니까? 잠시만,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? 지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. 앞에! 앞에! 아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? 네. 심정은 뭐, 그냥 뭐 담담합니다. 네. 담담하시다고요? 네, 그냥 뭐 차분하다는. 뭐, 네. 피해 그런... 유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어요? 이제 피해자들 당한 유가족들에게는 이제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이제 뭐 사망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뭐 원한이나 감정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뭐 희생이 됐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인 원한이 없었는데 왜 죽였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미 형사님들에게도 말씀드렸고, 그리고 차후 이제 조사를 받는 그 절차 과정에서 그 이유나 이 동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. 아직 남자분이 아닌 여자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? 자, 들어가죠. 말 잘하네. 예, 지금 기자들의 질문에 피의자 김모 씨는 심정이 어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하고 또 차분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죄송하고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또 희생자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마음이다라는 언급도 덧붙였고요. 살인 또 그 동기는 경찰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. 피의자 김모 씨는 지금 공용 화장실에 있다가 화장실에 들어오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경찰은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오늘 점검할 예정입니다. 예, 경찰은 또 현장 검증을 통해서 구체적 범행 과정과 심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. 또 경찰은 김 씨의 학창 시절이나 공익근무요원 복무 당시 지인들을 상대로 김 씨의 평소 생활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오는 26일 모레죠. 26일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